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1절에서 15절. 바벨론 심판.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기만은 인간의 삶에서 대체로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거나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의식적이고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가장 비극적인 자기기만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의 환경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착각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의 환경과 존재의 유한성을 무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객관적인 현실과 진실로부터 도망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긍휼함 없이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고 그 권세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교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불행을 벗어나 영원 속에 거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에 빠져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기만으로부터 시작된 죄악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신이라 여겼던 바벨론의 권세와 물질과 지혜와 지식들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기만을 이겨내는 방법은
객관적인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주어진 현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일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실하고 정직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